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타이트 그래퍼입니다. 네, 아, 여러분, 왕십리역에 왔습니다. 네, 왕십리역에 저보다 키 크고 잘생기신 분이랑 저랑 키 비슷한데 잘생기신 분이랑 이렇게 같이 왔는데 오늘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저는 페이퍼 케이스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서준혁이라고 합니다. 네, 아, 좋습니다. 네, 모델분. 저는 좀 모델 하고 있는 최다빈이라고 합니다. 네. 아, 네. 아, 오늘 어떤 촬영이냐면은 우리 대표님께서 핸드폰 케이스 촬영을 문의를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컨텐츠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어요. 케이스 소개 한번 잠깐 짧게 한번 해주세요. 페이퍼 케이스는 그 종이처럼 얇은 케이스라고 해서 매우 슬림한 케이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로봇 같은 답변인데 아무튼 뭐 종이로 만들었나요 혹시? 아, 그건 아니고요. 네, 오늘 한번 케이스 촬영 한번 진행해 볼 거고 우리 모델분 혹시 자랑 한번 하실래요? 네, 오늘 촬영 잘 하고 마무리 짓고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생겼으니까 알아서 하실 것 같고. 네, 그래서 오늘은 왕십리 갔다가 그 다음에 서울숲 갔다가 성수 이렇게 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촬영을 할 건데 오늘 뭐 제가 직접적으로 하진 않고 여기 찍어주시는 분이 대표님의 그 오른팔이신데, 네, 오른쪽 심장 직원분께서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또 여기 뒤에 같이 오신 지인분들 또 한 다섯 분 정도 계신데 아무튼 한번 촬영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울숲으로 왔어요. 조용하네요. 촬영은 사실 느낌대로 가고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저도 약간 좀 어렵긴 한데 뭐 요쯤 오실까요? 그냥 바람에 날리게 놔둬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아요. 나무에 한번 살짝 기대볼까요? 왼손 너무 푹 찌르지 마시고 살짝만. 오케이. 네, 좋아요. 가실게요. 이쪽으로. 서울숲을 열심히 돌고 있어요 지금. 그 일단 여기까지 가시고 여기까지 가시고 고개 조금만 더 위쪽 들어볼게요. 입술 너무 딱 붙이지 마시고 자켓 한번 이렇게 잡아보실까요? 자켓 이렇게 잡아서. 조금만 뒤쪽으로 할까요, 우리? 네. 아이고. 역시, 키가 크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 그냥 이번엔 오른쪽으로 갈게요. 왼쪽으로 너무 많이 찍어서. 기대지 마시고, 그냥 가운데서. 오케이, 그 상태에서 고개만 오른쪽 쭉. 약간 뒤쪽 보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박수를 혼자 치는 거 훌륭하셨네. 지금 한 2시간 정도 하면서 여기 성수까지 딱 와서 마무리를 지었어요. 네. 그 대표님하고 이제 모델분 어떠셨나요? 좀 그 대표님 먼저. 아, 일단 좀 스무스했고요. 잘 나올 것 같아요. 멀리서 지켜보신 바로는? 그냥 잘 하시길래 멀리 있었죠 그냥. 아, 잘 하시길래. 네. 모델분은 어떠셨어요? 아, 생각보다 너무 잘 찍어주셔가지고. 아. 결과물이 되게 많이 기대가 되고 저도 열심히 촬영에 임해서 후회 없이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너무 너무 잘해주시고. 네. 대표님도 막 크게 막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되게 그냥 편하게 들판에 풀어놓은 그런 양들처럼 이렇게 대해주셔가지고 편하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촬영하면서 팁을 많이 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장소상 조금 막 시끄럽고 좀 사람도 많고 해서 중간중간 촬영을 많이 못했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느낌대로. 네, 느낌대로. 네. 느낌대로 왔습니다. 네. 진행 잘하시는데요. 끼가 있으세요. 유튜브 하셔도 되는데.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아, 너무 고생하셨고 이제 우리 페이퍼 케이스 많이 사랑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모델분도 뭐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네. 이제 많이 DM 주시고 네, 인스타 아이디 인스타 아 그쵸 네. 그쵸 그쵸 바로 띄워드리죠 네 바로 띄워드리고 페이퍼 케이스도 제가 바로 인스타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다음에 또 어떤 컨텐츠로 찾아뵐지 모르겠지만 잘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언타이틀 그래퍼였습니다 안녕